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수채화 찐 기초 시간을 할 건데요. 간단히 종이를 먼저 살펴보죠. 외국에서 날라온 종이인데 280g, 종이가 두껍죠? 300g짜리도 있습니다. 수채화하는 데는 그람수가 많은 종이를 고르시면 됩니다. 장점은 종이가 두꺼우니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번지는 효과도 멋지게 연출할 수 있고, 또 여러 번 겹칠해도 종이가 상하지 않고 물감이 선명하게 색칠이 됩니다. 단점은 많이 비싸죠. A4용지 4장 정도만한 사이즈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이 종이는 문방구에서 파는 그냥 켄트지라고 불리는 종이입니다. A4용지 4장 정도만한 사이즈가 100원에서 300원 사이 정도 합니다. 단점은 붓질 몇 번만 해도 종이가 금방 상해서 최대한 붓질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하고 물감이 이쁘게 착색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켄트지로 그릴 건데요. 취미로 하시는 분이나 습장용으로 사용하면 참 좋죠. 자, 먼저 스케치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1, 2, 3 법칙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 밝고 크게, 멀리 있는 물체는 흐릿하고 약하게 처리해주면 너무 쉽습니다. 색칠을 할 때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종이는 여러 번 많이 칠하면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 색칠할 때 먼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꼭지 부분을 세밀하게 칠해주죠. 빨간 토마토는 시원스럽고 깨끗하게 먼저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유럽 속담에 토마토가 붉게 익으면 의사들의 얼굴이 파래진다 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토마토 한 박스를 샀습니다. 하루 한 개라도 꼭 챙겨 먹으려고요. 그림자도 전반적으로 같이 칠해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천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칠해줍니다. 밑에서부터 칠하면 자칫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요. 흰 천의 느낌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신경을 써줍니다. 물체의 반사광을 잘 살려주셔야 더욱더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자, 여기서도 1, 2, 3 법칙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밝게 진하게,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두워지고 작아지고 흐릿하게, 그래야 더 그림 같아 보입니다. 종이 가격도 많이 비싸니 처음부터 비싼 종이보다는 저렴한 도화지에 많이 연습해 보십시오. 자, 토마토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림하실 때는 1, 2, 3 법칙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Thank you.